다른 사람이여 살아요. 오늘 이곳에 이렇게 정말 내 두 발로 그리고 내 눈으로 그리고 내 손으로 이곳을 찾아온 내 몸과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할 게 천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아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곳을 어제부터 깨끗하게 청소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고 계신 우리 귀천 가족들, 귀천 명상 대학생들 그리고 NGO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뉴스를 보는데 신안군에 있는 그 홍도라는 섬 알죠? 홍도야 울지 마라. 그 홍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안군에 홍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사를 와서 미혼이나 신혼부부나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자녀분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을 찾아오면 한 달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군에는 전남의 어떤 군에는 한평하고 영광 이런 곳에 보니까 전세금을 다 대주고 월 만원에 방북 하나에 그리고 집을 다 대여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왜 그게 나왔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역사회의 50%가 지금 일단 지자체들이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그만큼 인구가 감소되고 그리고 모든 그런 재정사항이나 행정사항들이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 그 신안군의 한 학교는 학교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놔도 지금 6학년 딱 학생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경북 청도가 고향인데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각북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해서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딱 가보니까 10명이 학생들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 학교 폐교됐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에 집중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 그리고 또 문화 상황들 같은 게 어찌 보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살 곳이 없다 그리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 도시생활이 힘들다 라는 분들은 이제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셔서 또는 지금 사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 재혼을 하셔서 다시 그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귀농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은 분들은 살 곳이 지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도시에 자꾸 살려고 하고 경기 수원에 있으려고 하고 서울에 있으려고 하고 경기도에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게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프로젝트가 아무런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지방자치제, 지방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그곳을 찾는 젊은 사람들이나 신혼부부가 있어야 그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도 국민이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줘야 그 정치가 더욱더 빛나듯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줄탁동시라는 거. 줄탁동시가 뭐냐면 그 병아리가 이렇게 알을 깨어서 나오잖아요. 깨어서 나올 때 그 병아리의 힘만으로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바깥에 어미 닭이 그 달걀을 또는 껍질을 같이 깨워줘야 그 병아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는 인연법이라고 하죠. 인연법. 뭐든지 인연이 있어야 한다. 살아가면서 인연이 잘 만들어져야 우리도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뭐 나무를 심는다 해도 흙이 또 걸음이 좋아야 하고 비도 내려야 하고 모든 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자연 하나만 봐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보듬어줘야 이게 이루어지고 뭐든지 좀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구가 평화로워야 우리가 또 마음도 평화로울 수 있기를, 이렇게 지구촌의 평화와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냥 다 편안해 보이고 제 마음도 편안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기념 해주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펼쳐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줄탁 동시에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는 비어있는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연에 마음 내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직업이 세 개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지금 명상하는 이런 명상 크리에이터 유튜브이기도 하고 기점 명상을 만들어서 명상을 대중화하는 그런 명상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천가는 여러분 이제 NGO라는 건 이제 비정부 기구죠. 그래서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민간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민간단체로 만들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이런 지금은 소속이 되었어요. 좋은 일을 공익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인정받아서 공익법인이 되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뭐 유니세프 같은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노래 불렀듯이 저는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래 부르고 노래 만드는 걸 좋아해요. 특히나 노래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가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가사를 좀 의미 있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러분 원효대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브릿지 다리. 무슨 다리죠? 원효대교. 예. 도로도 가지고 계세요. 뭐죠? 원효를. 예. 그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원효대사. 그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이 노래를 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춤도 잘 추고 법문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게 그분의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본다면 음악을 잘 만들어서 내용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자주 불러드리면 그 또한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래도 많이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미있게 잘 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온 게 벌써 세 개 다 27년 정도 됐다라는 그래서 노래도 앨범도 한 50장 정도 발매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단체도 국내에서 많이 인정받는 단체가 되었고 명상은 또 명상으로 명상 채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 되었고 어찌 보면 남들이 보면 세 개 다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 잘 해왔나 이런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똑같아요.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정진하는 거,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네 가지의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네 가지의 뜻으로 인해서 네 가지의 기질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 네 종류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저는 기질이라고 봐요. 기질. 그 사람의 기질. 타고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연이라고 봐요. 인연.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라고 봅니다. 뜻.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뜻.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이라고 봐요. 실천력. 이 네 가지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기질은 뭐냐면 타고난 기질이죠. 타고난 기질.
저는 이남이녀의 셋째인데 형, 누나, 여동생, 저 이렇게 있는데 키질이 이제 누나랑 저랑 좀 비슷하고 형이랑 여동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 어머니의 어찌 보면은 좋은 점을 제가 많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기질상으로 좀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노래 잘 하시거든요. 근데 사남매 중에서 노래 좀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누나는 부르면 파페라가 돼요. 노! 이렇게 부르고. 형은 발음이 안 돼요. 경상도라서. 어느새 바람 누구 이렇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항상 노래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50년이 지나도.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기질을 많이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저는 기질이 없어서 인생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가 있죠. 인연입니다. 인연. 내가 살아가면서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저는 그걸 인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연은 너무 막막하니까 인연이란 말 자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혼자 살면서 혼자 산 인연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첫 번째 인연입니다. 첫 번째는 12살 전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인연에 있었고 가족과 형제지간은 다 부모님 곁에 있었고 12살 때 이제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부모님과의 인연이 마무리되고 저는 대구라는 곳에 와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옆집 아주머니, 주인집 아들, 주인집 딸. 항상 주인집이 있었고 저는 제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연 속에서 조금씩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음악 학원에 청소를 하면서 음악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또한 음악 선생님의 어떤 인연이 또 되었고 그리고 인연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기질 그리고 두 번째가 인연이라고 봅니다.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명상을 시작했어요. 어릴 때 저는 그게 명상인지 몰랐고 그냥 외롭고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절 인연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라고 했죠. 세 번째 뜻.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인연을 만나고 살아오면서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20살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홀로서기를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제가 첫 번째 한 일은 뜻은 무엇이냐면 저기 오른쪽에 저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사진이 있죠. 흑백 사진 옆에 기사 사진. 저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입니다. 저. 저인데 97년도에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6년 전에 제 모습인데 저때부터 이제 제가 소년소녀 가장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소년소녀처럼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나눠야겠다는 뜻을 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돈 모으면 50만 원 정도 모이면 10가구의 쌀과 피자, 치킨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지나가다가 기자분들이 저걸 보고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기사를 내준 게 저기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의 신문 기사입니다. 뜻을 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여기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그랬죠. 이런. 기질과 인연과 뜻과 그 다음 뭐죠? 행동,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때부터 한 번도 저걸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거리에서 노래하고 똑같이 뭐 나라는 조금 더 넓혀졌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인생을 터닝포인트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기질을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인연을 잘 자기가 스스로 만나고 세 번째는 뜻을 품고 네 번째는 행동하라입니다. 그 기질이라는 것을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질을 바꾸려는 뜻을 품으면 되고 지금 나에게 인연에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이 저는 혼자 살았지만 그 인연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인연이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모든 분들이 삶에 조금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좋아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행동이었죠.
행동. 그리고 뜻을 품고 행동하라. 기질은 처음입니다. 타고난 기질은 처음이에요. 저는 기질이 좀 그렇더라도 정진해서 변화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질에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어떠한 인연도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내고 그리고 내 마음의 뜻을 품고 그리고 세 번째 행동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반 정도 또는 몇십 퍼센트라도 이루고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셨다가 내가 뭐가 좀 부족한가 한번 되돌아보고 실천력이 좀 부족한가 아무리 기질이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도움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실천한다고 해도 뜻을 품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잖아요. 대결정심 자꾸 발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도 뜻이 되겠죠. 그래서 뜻을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 지금 내가 조금 고통스러운 인연 또는 내가 좋지 않은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연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음, 뜻을 또 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뜻에 달려있다 뜻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효대사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일체 유심조다 오로지 마음하게 달려있다. 근데 이 일체 유심조의 깊은 뜻은 다른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마음먹게 달려있다 야 마음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1차적인 수박 거달기식 해석이고 일체 유심조의 가장 깊은 뜻은 뭐냐면 오로지 내 마음으로 다 짓는다 내 뜻으로 짓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뜻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는 내가 바로 희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희망이다. 내가 바로 희망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바로 희망이다. 내가 바로 희망이다. 내가 바로 희망이다. 바랄히 바랄만 희망의 존재이신 분들이 오늘 이 마음에 큰 뜻을 품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인연 맺으셔서 내가 어떠한 기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내 마음으로 모든 기질을 다 휘어잡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럴 분들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